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대표 강사 배수진입니다. 2021년 8월 시험 대비 HSK 5급 적중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오늘은 뭔가 편안한 분위기죠. 네. 그래서 좀더 편안하지만 그렇지만 집중 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8월 시험 대비 앞서 그러면 7월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7월의 시험은 우선은 듣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들리는 거 그대로 답이 아니라 우선은 보기를 빨리 읽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읽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들으면서 뜻도 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은 그렇죠. 질문까지도 마지막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이 학자가 정말 이제는 중요하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듣기라는 거는 정말 실력이 진짜 중요하니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집중하셔서 복습도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사장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번에도 예를 들어, 我的猫腿断了 이랬단 말이죠. 내 고양이의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동물병원이죠. 종무의원, 동물병원, 이런 단어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젠 그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 오케이? 두 번째는, 예를 들어, 타일랑 펠러. 이랬단 말이죠. 너무 낭비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어투로 알수 있는 건 어때요? 동의. 그렇죠. 동의하지 않았어. 이거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 같은 것까지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답이 아니라, 어때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 체크 꼭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은 솔직히 이번에 막 너무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专家 解释, 전문가가 설명하다, 뭐 伸手, 손을 뻗다, 慢慢 천천히 适应, 적응하다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단 什么什么 지우 일단 뭐뭐라면 바로 뭐뭐시다. 그렇지만 일부분이 이렇게 쉽게 나왔다고 해서 아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7월에 쉬었다면 8월엔 100%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점 잊지 마시고 2, 3 부분도 요즘엔 그냥 단순하게 ABCD 갖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시험은 진짜 끝났어요. 우리가 처음 아니면 마지막 그리고 이제는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그런 문제가 정말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부분이 쉬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헷갈리거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세 문제가 유독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형태, 이런 형태가 어떻게 어떤 형태인지, 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일상생활 관련돼서의 이런 어휘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뭐 주시사달 금음날, 주부 뭐 축복하다 이런 단어들, 모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왕크 인터넷 수업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벌써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까 2년 동안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관제污染,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2021년 8월 시험 대비 5급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이제 듣기 이 부분. 네. 나오는 고득점, 전략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솔직히 이렇게 내용들이 너무 이제 많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솔직히 정확하게 우리가 1부분이 아니라 2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어휘들만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그 주변이 바로 답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 준비했고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 푸는 전략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쓰기 1부분에 정말 어려운 형태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듣기 이 부분에 들어야 될 주요 어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 연지오 시엔시 연구에서 나타난 바람은 이러면 우리 바로 认为 뭐뭐라고 여기다. 그리고 우이웨이 여기는 지금 없지만 잘못 여기다. 우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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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여기다. 이런 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발견하다.
증명, 증명하다. 인스, 그죠?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어, 그래서?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위시, 그래서. 其实, 사실은. 但是, 可是, 不过, 然而, 却 이런 것들. 그런 시리즈들. 당연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实际上, 실제로는. 事实上, 사실은. 이런 것들. 也就是说, 어, 우리가 막 설명하고 나서 정리 차원에서 也就是说, 다시 말하자면 이런 형태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换句话说, 그죠? 바꿔 말하자면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우리가 可见은 보통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뭐뭐님을 알 수 있다 이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보통 어, 이 글에 대한 어떤 이 화자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에 可见, 뭐뭐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另外, 그 밖에 首先, 먼저 아 하고 나서 另外, 그 밖에 그때 요즘에 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此外, 此가 무슨 뜻? 그렇죠. 저의 뜻입니다. 이 밖에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建议,我建议大家 이런 식으로 建议했었을 때 그렇죠. 제안하다, 건의하다 이런 단어들이 네 체크하셨을 때 어, 바로 딱 듣고 나서 바로 답 네,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당시에, 小时候, 어렸을 때, 之前, 그 전에, 从来没, 여태껏 못 만 적이 없다, 이런 단어들, 后来, 그죠? 처음에 그랬고, 후에는 어땠어?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 요이츠, 이야기성 중에서 요이츠, 한 번은, 요이텐, 뭐 하루는, 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어, 이제 뭐 주인공이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질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옛날 이렇게 막 알고 보니 이런 때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찡 생각지도 못하게 没想到 뜻밖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愿意 원하다 뭐 愿意 希望 바라다 희망하다. 그 다음에 뭔가를 당부할 때 提醒 일깨우다 상기시키다 이런 단어들 체크 꼭 잘해 주셔야 되고 주요라는 오로지 뭐뭐돼야지만이라는 접속사는 여러분들 뒤에 무조건 유일한 조건이 나온단 말이죠. 그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뭐 A 해야지만 비로소 B하다 이랬기 때문에 A 그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시 A 얼시 B 해도 그죠. A가 아니라 B다 그 부분 그 B다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꼭 들어야 돼. 이 주요 어휘 꼭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 지금 저처럼 제가 이렇게 읽는 거 체크 꼭 하시면서 이 영상 계속 무한 반복 오케이 하시면서 이 단어를 읽고 그리고 시험 고사장에서 이 단어들이 들리면 그렇지 답이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보시면 위보장와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얘가 이제 딱 들기 전에 당연히 보기 보고 있어야 돼요. 是 原型的 원형이다 没长在外面 어디에서 자라지 않는다 바깥에서 자라지 않는다 바깥쪽에 听力很差, 청력이 매우 떨어진다. 没有耳朵라고 했습니다. 耳朵, 뭐가 없대요? 귀가 없대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 보기를 딱 볼 때 또 하나 부정부사나 범위부사 또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단지 이런 단어들 잘 들어야 돼요. 어, 이런 게 있으면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메이가 있단 말이죠. 어? 부정부사? 오케이. 이런 거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메이장在外面 바깥에서 자라지 않고 그냥 메이얼도 그럼 얘랑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위포장외얼 일단 말이죠. 어? 얼부 어? 귀 없나 봐. 어? 은하 뒤 하면 짜이지엔 알겠죠? 얼마나 이게 진짜 큰일 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야죠. 그러면 또 인츠, 그래서 很多人误以为라고 했단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여겼대. 위听不见任何声音. 자, 물고기는 听不见任何声音.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지. 딴, 그렇지. 그런데 위其实是 사실是 뭐라고 했어요? 요耳朵다라고 했죠. 사실 귀가 있대요. 그럼 너는 짜이젠 가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학생님들? 절대 우리가 그냥 섣불리 판단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且风属鱼的听力还不错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의 청력은 괜찮아. 청력 좋대. 不错라고 했기 때문에 너도 짜이진 거예요. 오케이? 자, 这是如何被发现的? 이건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얘의 특징이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형이라는 단어 전혀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 귀가 바깥쪽으로는 안 보이지만 안쪽은 있나 봐요. 그래서 답은 B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제 말은 섣불리 우선 판단하지 말고 듣고 ABCD 이제 듣기 전에 ABCD 보면서 부정부정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전환을 나타내는 이런 포인트들을 잘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렇지 엑스큐시 쳐가면서 답을 골라야 된다. 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정말 당부하고자 하는 이 듣기의 스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 잘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해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고 해도 이게 문제 이러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유추해가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 질투 전문가가 지적한 바로는 여러분 실드 산식식物 사람들이 먹은 이런 사람들이 먹는 이 지금 이 산성의 음식 응답 즉 신음식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음식 산성의 음식을 먹고 어때요? 附着在牙齿上 이랬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산성의 음식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지금 어디에다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치아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치아에 이빨에 붙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몰랐다고 생각해도 우선 음식이 이 치아 위에 있구나. 치아에 있구나. 요거는 우리가 유추하자고요. 是, 뭐로 알군? 牙齿表面的牙釉质. 그런데 치아의 표면에 그 다음에 요 단어 몰랐어. 괜찮다. 볼때 없어. 범람질 몰라. 그렇지만 얘 표면이 치아 표면이 치아는 딱딱해야 돼요. 여러분들 루안이라는 단어 뭐예요? 부드럽다잖아요. 루안 화하면 결국은 뭔가 이게 약간 문드러짐 이런 느낌인 거란 말이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산성에 저런 음식을 먹고 이것은 치아에 있으면 치아의 표면이 뭔가 부드러워진다는 건 별로 안 좋아지는구나. 요 정도까지는 파악할 줄 알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A, 要 주의, 보호 嗓子的事. 嗓子가 뭐예요? 嗓子가 목소리란 단어죠. 그러면 목소리를 보호하는 걸 주의해야 된대요. 갑자기 목소리 饭后不宜立即刷牙라고 했습니다. 자, 밥 먹은 후에 이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 단어는 이렇게 딱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적합하다. 그러면 식사 후에 적합하지 않대요. 즉시 양치질하는 것. 오케이? 牙齿掉落 需要及时补牙라고 했습니다. 치아가 떨어지면 뭐예요? 제때에 치아를 뭐 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치아 떼워야 된다 이 뜻이죠. 刷牙次数 양치질 수는 어떻다? 양치질 횟수는 요限制 제한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직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로 바꾼다? 그렇지, 쭉 잊지 말고 이때 쉬어야 어떻다? 요순 이렇게 이때 양치질하면 요순 어때요? 손상이 돼. 이 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손에 입다할 때 순이잖아, 그죠? 牙齿健康 치아 건강에 손해가 될 수 있대요. 손상이 될 수 있대. 소위 그래서 그래서 접속사 잘 봐야겠지.
맛밥을 먹어. 요치시 특히 시보스와 신시우들은 자, 뭘 먹은 적이 있어? 지금 산성에 그런 산성의 음식을 먹은 그런 사람들은 最好 가장 좋은 건 30분 후 30분 있다가 再刷牙 양치질 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그대로 뭐 즉시 이런 단어 있어요? 없잖아요 학생님들. 그죠? 그러니 전체 내용의 이제는 파악해야 되고 특히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30분 후에 양치질을 해야 된다. 这时 이때 양치의 보호층이 恢复. 이때 치아의 보호층은 이미 회복이 된대요. 牙齿就不容易受到损害, 그렇죠? 쉽게 손상을 입지 않아. 그러니까 이 지금 양치질하는 건 밥을 먹고 특히 산성인 음식물을 먹고 30분 있다가 양치질하는 게 좋은 거지. 바로 양치질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 답은 뭐예요? B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줄을 먼저 마침표 나올 때까지 먼저 읽고 A, B, C, D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보다가 두 번째가 뭔가 헷갈리고 뭔가 잘 모르겠어. 그럼 마지막 줄에 이렇게 답이 나오고 요즘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또 같이 파악해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오케이? 잠깐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쓰기 1부분 진짜 요 문제들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주술목, 중국에는 주술목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일부 수어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일부 수어 중에는 정말 우리가 명사, 대명사인 목적어가 아닌 동사인 목적어를 취하는 이런 수어, 동사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겸어를 취하는 동사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를 봤었을 때 导致가 나와서 초래하다. 근데 导致이라는 이 동사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초래하다라는 단어 뒤에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지 당연히 안 좋은 내용,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导致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란 말이지. 근데 얘는 명사인 목적어도 취하지만 주술 구조의 형태도 취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导致 뒤에 주술 구조. 그다음에 损失하면 손실하다. 손실. 그다음 이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면临이라는 단어. 면临하면 뭐예요? 직면하다, 처하다죠. 면临 직면. 어려움에 처하다, 면临 손실, 손실에 처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이와이. 너무 중요한 단어. 이제는 이런 중요한 어휘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는 이외이다, 타이와이요. 너무 의외다 이렇게도 쓸수 있겠지만 그렇죠. 명사로 의외의 사고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导致 초래하다, 면临 직면하다, 巨大 손실, 큰 손실, 这场意外, 이 뜻밖의 사고라는 거죠. 그리고 那个家庭 그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도 수로가 될수 있고, 그죠? 동사니까 수로가 될수 있고, 얘도 동사가 될수 있겠지만, 그렇죠?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导致. 이 단어 뒤에는, 그렇죠? 명사, 대명사인 목적어도 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다? 그렇죠. 주술. 구조의 형태도 나와서, 얘가 겸어문의 형태도 취할 수 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导致가 수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초래하냐? 뭐가 뭐를 초래했겠죠? 근데 导致 뒤에는 뭐라고 했죠? 그렇지. 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가 얘가 있죠. 우선은 저 장이완 이 뜻밖의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면리 직면하다 최다 손실 큰 손실 나가자기 그 가정.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 큰 손실에 직면한 것을 초래했다죠. 뭐가? 뜻밖의 사고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가 맞겠죠. 답은 这场意外. 이 의외의 사고는 뭘 초래했다? 그 가정이
뭐에 처해서 큰 손실에 처해 있는 것을 초래했다. 여기 있다. 줄. 이 동사 잘 체크하시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罚单일세. 罚单하면 벌금 통지서. 弟弟的 남동생의 天了 이랬어요. 중요한 동사 나오네요. 붙이다, 바짝 붙다 이런 뜻이죠. 那名女孩的 그 여자아이 위 被가 나왔고요. 초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볼게요. 페이즈 被我打碎了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컵은 누구에 의해 깨진 거죠? 쳐서 깨진 거죠. 그러면 지금 원래 페이즈 被我打碎라는 이 되게 쉬운 어떻게 보면 페이 자문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被我打碎 쳐서 친건 누구예요? 내가 쳤죠. 그럼 페이 자 되는 그렇죠. 이 수러를 한 대상이 옵니다. 그래서 빼이를 그냥 빼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 막힘, 이거 수러 안에가 박혔어. 빼박술, 자, 우리가 빼박술, 빼박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좋죠? 네, 은하오. 그래서 빼박술, 빼박술. 자, 그러면 이 수러 안에가 여기 박혀요. 물론 여기 얘가 빼이 자문에는 생략을 가능할 때도 있단 말이죠. 우선은, 자, 그러면 나에 의해 이렇게 천, 친 거, 쳐서 깨진 게 뭐예요? 그죠? 베이즈죠. 그럼 수러에 의해서, 지금 수러, 요 수러가 수러에 의해서, 즉, 나에 의해서 수러가 된 거고, 자, 수러에 의해서 결국은 당한 애가 여기 온단 말이죠. 요걸 기억해 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티엘러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티에, 러 이렇게 합시다. 그럼 티엘러가 붙이다죠. 근데 우리가 빼이가 있었단 말이지. 빼이. 그럼 누구에 의해 붙여졌냐? 이건 아직 모르겠어. 그렇지만 붙임을 당한 건 뭐예요? 붙임을 당한 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붙여짐을 당한 거는 결국은 사람이 붙여짐을 당한 건 절대 아니겠죠. 그죠? 어디에 붙여졌겠죠? 어디에 붙여졌을 거예요? 100% 여기에 붙여졌겠죠. 추어샹에 붙여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차에 붙여졌단 말이죠. 어떤 것이? 그렇죠. 이전 罚单이 붙여졌겠죠. 붙여졌어! 하고 이제 딱 끝난 거죠, 결과. 그러면, 여기에서는, 띠띠더랑, 나민 뉴하이더라고 있어요. 그러면, 남동생의 그 여자아이 좀 이상하죠? 그건 아닌가 보죠. 보통 동료, 남동생의 친구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아이의 그렇죠. 남동생이겠죠. 그러면 그 여자아이의 남동생의 차에 붙여졌어. 뭐가 한 장의 벌금 통지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남이 니 하이드 디디 더 그렇죠. 얘가 즉 전체가 얘가 이렇게 꾸며준 거죠. 그래서 붙여졌다. 한 장에 뭐가? 벌금 통지서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샹당떡. 상당히 높다. 동반的. 그 다음에 对他的 동시에 评价.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샹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라는 뜻입니다. 얘는 물론 형용사로 상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사로 상당히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가 높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빙자 상당 떠오겠죠. 그런데 이 녀석들이 헷갈렸을 수 있어요. 동반 떠. 그러면 이거 동급 학생 있죠. 같은 반 학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같은 반 학생 위. 그다음에 또이 타 떠. 그에 대한 공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 그에 대한 뭐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그에 대한, 그럼 누가 그에 대한,
어떤 사람이 그한테 주는 평가가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선 동반 더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뭘 꾸며주겠죠? 아, 그러면 같은 반의 동시에 친구들의 그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반과 동시에 또이 타드 빙자 같은 반의 학생들의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다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HSK 5급 상당히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또이 덥고, 또 마스크도 쓰면서, 막, 또 문제도 풀고, 또 우후고, 진짜 너무너무 힘든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힘내셔서, 그동안의 어떤 과정이 또 여러분들 엄청 고생도 했지만, 또 이게 값진 결과로도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 다해서 좋은 결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파이팅입니다. 자, 건강 또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배수진 강사였습니다. 안녕. 궁금한 거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짜이지.